뭐 예, 뭐 말해야 되지. 네가 지금 공을 컨트롤할 상황이 말하는 거죠. 어, 이렇게 서비스를 넣었어. 그럼 공이 이렇게 가. 어디, 근데 여기? 공이 밑으로 떨어졌어. 근데 전에 있는 사람이 막 잡으려고 이렇게 안 했잖아. 그럼 어떻게 됐어? 이렇게 숙여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가 공을 이렇게 치니까 나는 숙이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면 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뒷사람이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냐면 이 컨트롤 하는 거에서 컨트롤 해서 이 앞사람을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어요. 앞사람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내려가면 진다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밀리고 있는 거, 앞사람이 내려가면. 근데 앞사람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는 우리가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막 밀고 들어와, 드라이브 막 밀고 들어오면 앞사람 막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막 한쪽 지켜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진짜 질 확률이 높아져. 왜냐면 뒷사람 계속 움직여야 되고 계속 밀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 하나만 내가 잘 붙여주고 컨트롤 하나만 딱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사람이 일어나. 그럼 이제 우리 공격을 하면 이제 잡을 수가 있잖아. 이 상황에서 못 잡아. 여기서 쳐버리면 못 잡는 거예요. 잘 붙여놔야 앞사람이 할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으면 질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일어나면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자꾸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뒷사람이 할 역할을. 그 와중에서도 앞사람은 앞사람은 이 뒷사람한테서 떨어지는 볼들에 대한 각을 조금씩이라도 줄여주려고 이렇게라도 숨어 있는 거지. 이렇게 숨어 있던가. 아니 이렇게 있으면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 되는 거밖에 없어. 되는 거랑 이렇게 넘어가게끔만 각만 막아주는 거밖에 안 돼.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확률. 이렇게 되면 진다 생각하면 돼요. 올라가면 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지고. 그럼 얘를 세워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지 이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생각하면 돼. 이거 만약에 그 하나 있어. 너가 이쪽 빠지는 거 보라고 하잖아. 어디? 빠지는 거 싸우고. 사이드 라인. 빼잖아, 너한테 안 주고. 빼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잡았어. 근데 이게 좀 네트 상단보다 살짝 밑이에요. 근데 너가 보통 칠 때 어떻게 치냐면 내가 더 달려들면서 치라고 하잖아. 근데 보통 너는 막 달려들지 않고 덜 우리가 여기 지금 컨트롤하는 것처럼 들어와서 확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친단 말이야. 이렇게 치면 타격감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거 말하는 것 같지 않고 서봐. 줘봐. 셔틀 줘봐. 앞뒤로 서봐. 서비스를 넣었을 때 말한 거죠, 보통. 서비스를 넣었을 때 사이드 라인 이렇게 빠졌을 때 이거를 밑에서 잡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걸 밑에서 잡으면 안 되고 일단 위에서 잡아야 되고 밑에서 잡으면 그때 이제 컨트롤이 들어가던가 그 상황을 보고 빨리 보내던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욱이가 여기서 만약에 서비스를 넣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이쪽에서 넣는다 그럼 어디 라인 많이 봐야 돼요? 이쪽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쪽 거기 가운데고 이쪽만 근데 거기서 빨리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 상대방 면을 봐 얘가 이렇게 가면 이 면만 보면 돼요. 여기 이렇게 간다. 그러면 거기고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 이것만 빨리 캐치하면 돼요. 면을 보고 판단하... 얘가 근데 면을 보고 판단하는데 공이 서비스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이 면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러면 그거를 빨리 생각하고 있다가 빨리 출발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쪽으로 많이 오게끔 내가 서비스를 많이 넣거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조금 덜한데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서비스를 넣는데 이렇게 드라이브는 잘 안 쳐요, 라켓은. 이쪽이잖아. 그럼 라켓 면만 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넣었다. 이쪽이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바로, 그렇지,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 그렇게. 근데 난 여기 지켜주잖아. 내가 여기 보라고 내가 이걸 지켜주는 거야. 그럼 이게 뜨면, 바로 가면 되는 거. 그게 만약에 밑에서 잡았잖아, 지금처럼 밑에서. 밑에서 잡았는데, 밑에서 잡았다. 근데 이렇게 앞사람을 보면 다시 서비스를 넣어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기가 비었잖아, 여기. 컨트롤하면 되고, 저기 컨트롤하면 돼요. 근데 서비스를 넣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넣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가야지. 빨리 가던가, 이 사람보다 하던가.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앞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어. 네트에 어떻게 붙여야 돼? 네트에 붙여봐. 앞 사람이 앞에 있다. 이렇게 있다. 아니,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직선으로 붙인다 생각하고. 자, 앞 사람이 여기 앞에 있다. 네트에서 어떻게 붙여야 돼? 이렇게 붙이면 푸시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봐. 여기 있으면 공을 컨트롤해서 짧게 붙여야 돼, 이렇게. 그래, 이 사람이 많이 뛰어오잖아. 그러고 방금 아까처럼 여기 반대로 줬는데 이렇게 앞에 지키고 있다. 그럼 이거는 길게 가야 돼. 짧게 나오면 바로 푸시 맞아, 이렇게. 난 줘봐.
그냥 만약에 상대방이 그냥 앞에 있다 하나 치고 아 그냥 드라이브 줘봐 앞에 있으면 툭 내려버려야지 그냥. 그래야지 얘가 푸시를 못 때려 이거를 만약에 가서 정확히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이렇게 푸시 맞아버려 그냥 앞에 있으면 오히려 공을 안 뜨게 쳐야 되잖아 안 뜨게 치면 공이 길게 갈 수밖에 없지 내려버리면 이 공을 이 공을 이렇게 내리면 공이 길게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뜨게 짧게 또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을 살짝 들어야 돼 이렇게 근데 이래 불리해 그러면 앞에 있으면 푸시 맞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걸 좀 반대로 많이 응용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비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동욱이가 앞에 떨어뜨리려고 하면 얘가 떨어뜨려봐 저렇게 잡아서 짧게 들어야 돼 떨어지게 그래야 이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붙이면 이렇게 붙여야지 내가 많이 들어가요 어차피 푸시를 못 때리잖아 이 상황에서는 그럼 그때는 짧게 근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다면 쇼트 드라이브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계속 길게 붙여야 돼 이렇게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근데 여기 있으면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짧게 잘 붙이려고 이렇게 그러면 그거 보고 와서 푸시 때려 앞에 서 있는데 그냥 그거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거 잡으면 뒤로 빠져 있으면 앞에 컨트롤해서 붙이면 되고 앞에 만약에 붙어 있다 그럼 빨리 쳐버려야 되고 그리고 막 대각선 빼려고는 하죠 아무래도 있는 길만 잘 안 뜨게 맞춰 쳐라 그러니까 대각선을 뺄 수 있으면 빼도 되는데 안 되면 이제 안 되면 직선에서도 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네. 생각보다